갑시다. 몇 번이냐? 33번. 긴가민가한 거 다 질문해라. 네. 좌표 표면에서 두 점 A하고 B가 있는데 직선 Y는 X-1에 임의의 한 점 P에 대해서 절대값 P A-PP 최대값이 되는 점 P의 좌표를 갖다가 AB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보라. 일단은 그림을 그리지 않고서는 해석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3,6이라고 했네요. 뭐 이쯤 잡읍시다. 얘가 3, 얘가 6, 얘가 얼마? A. B라고 했네요. 1,2죠. 1,2니까 얘가 B라고 합시다. 1,2. 그리고 Y는 X 마이너스 3,6, 1,2. 그러니까 y는 x-1이라는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x절편은 얼마? 1이죠. y절편은 1이죠. 그럼 여기가 마일이라고 잡고 그리면 이런 느낌이 되겠다. 이 직선 빨간색 점, 빨간색 선 위에 임의의 점 P가 있는 거야. P 움직여야지. 공점. 그랬을 때 PA 플러스 PB의 절대값을 얘기하는데 저 식이 뭘 의미하는지를 일단 알고 있어야 돼. PA 마이너스 PB. P라는 점이 여기 만약에 있다고 치면 얘, 얘를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뺐을 때의 절대값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거야. 거리차지, 거리차. 거리차. PA가 더 길 수도 있고 PB가 더 길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거리의 차. 그랬겠을 때 그 점 P가 그 거리가 최대가 됐을 때 P의 점 좌표를 찾아라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P점 좌표를 되게 잘 선택해야 되는데 예를 하나 들게요. P점 좌표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치면 얘랑 얘 이 거리차를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가. 만약에 P점 좌표가 여기 있다고 치면 얘랑 얘와의 거리가 되는 거야. P점 좌표가 여기 있다고 치면 얘랑 얘 거리 차가 되는 거지. 노란색 선하고 빨간색 선까지 이해 갔어? 됐어요? 생각은 조금 고난이도가 들어가야 돼. 왜 그러냐면 PA-PB 즉 거리 차의 최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생각은 니들이 아마 잘 못할 거야.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니들 이거 삼각형 그려야 돼. 어떤 삼각형 그려야 되느냐? 빨간색 점만 보세요. A하고 B라는 점하고 이어봐. 그럼 삼각형 ABP가 나오지. 여기까지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랬을 때 PA랑 PB와의 거리차라는 건 기억나나 모르겠다. 삼각형 변 길이와의 관계. 한 변 길이는 차보다는 크고 합보다는 짧아야 되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한가? 이해가? 즉 A부터 B까지의 길이는 얘네 둘이 더한 것보다는 크고 A부터 B까지의 길이는 됐어요? P, A 길이와 P, B 길이를 더한 것보다는 크고 더한 것보다는 작고 그 다음 뭐보다는 P, A에서 P, P, B를 뺀 것보다는 차보다는 커야 되는데 이 차가 양수가 나와야 되잖아. 누가 더 긴지 모르는 상태잖아. 그래서 절대값 씌워주는 거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절대값 PA-PB의 값이 최대가 된다는 건 이렇게 삼각형 공식에서 나와요. 여기까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갔어 안 갔어? 이해 갔어? 그러면 여기 노란색 부분만 찍어서 봐봐. 삼각형 APB가 있다고 쳤을 때 보세요. 절대값 PA에서 절대값 PB를 뺀 거야. 아니야, 절대값이란 말이야. PA에서 PB를 뺀 절대값이 선분 AB보다 작아야 돼. 근데 ABB가 최대가 된다 그랬지? 여기까지 이해 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삼각형 APB에서는 최대값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지가 않아. 등호가 없잖아. 뭔 말하는지 이해 가한가? 최대값이 AB 길이가 최대값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 길이가 최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얘 길이가 최대가 나온다. 미안. 얘 길이가 최대가 나오려면 이 A부터 B까지의 길이 A부터 B까지의 길이 구할 수 있잖아. 구할 수 있지? 됐어? 얘 길이가 최대가 나오려면 AB랑 비교해봤을 때 작거나 같아야지. 수직선상에서 놓고 봤을 때 뭐보다 작 이거랑 1번하고 2번 얘가 1번 얘가 2번이야? 1번에서 최대값 나와.
이번에서 나왔나? 안 나오잖아. 그러면 부터 해야 되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능한가? 즉 삼각형 APB가 만들어질 때는 얘 최대값 나와 안 나와? 씨. 얘 최대값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언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 최대값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P점이 임의의 한 점 P점이 여기 위에 있을 때 삼각형 APB가 만들어지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설명 이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이게 이제 해설지에 보면은 P가 어디 위에 있을 때 어디 위에 있을 때 이렇게 나왔는데 삼각형으로 끄집어서 얘기를 들어주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알겠냐? 삼각형이 만들어질 때는 어떻게? 최대값이 나오지는 않아. 부모가 안 붙어서 무조건 작다니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 때의 등호가 붙어서 됐어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 때, 즉 얘랑 AB 길이랑 요 뺀 값이 요 AB 길이랑 같을 때,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능한가? 같을 때의 그 길이 보다는 무조건 짧겠지. 이해 갔어 안 갔어? 이해 갔어?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해야 되느냐? P가 이러한 데 있으면 APB가 무조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APB가 안 만들어지려면 선분 AB를 잇는 직선을 구해봤을 때 이해 가지 않나요? P가 어디 있을 때? P가 여기 있어도 APB 만들어지지. P가 어디 있을 때가? 그렇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능한가? 그래서 이 문제는 PA랑 PB 길이 차의 절대값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삼각형 ABP가 만들어지지 않을 때, 즉 A점, B점, P점이 어떻게 일직선상에 위치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해석은 그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그러면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P점이 되는 거고, 여기에 전 좌표를 A, B라고 얘기한 거니까. 됐어요? 누구와 누구와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야. 두 점 지나는 직선 Y-2는 3에서 1 빼니까 2지, 6에서 2 빼니까 4지, 2 곱하기 x-1 얘랑 얘와의 뭘? 교점 좌표가 바로 P가 됩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갔어 안 갔어? 됐어? 다시 한번 볼게요. 이해는 갔어요? 구할 수는 있겠지 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림을 그려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 하니,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 점을 찍었어. A라는 점을 3,6, 그 다음 1,2, B라는 점을 찍었어. 그 다음 얘의 직선도 그렸어. 이렇게 찍. 됐어? 얘의 길이 P가 여기 있다고 가정해보면 얘 길이랑 얘 길이 그 거리의 차가 최대가 될 때, 그 최대값, 그때의 P점 좌표를 구하라는 건데 여기서 어떻게 해석하자? 삼각형 APB를 놓고. 됐어? 뭔 말인지 이해가? A부터 B까지의 길이는, 이 한 변 길이는 이해가 아니에요. PA, PB, 아니 자꾸 B라고 쓰네. PA, PB의 절대값보다는 어떻게? 무조건 짧아야 되지. 근데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얘가 나올 수 있는 최대값이 나오지 않으니까 삼각형이 만들어질 때가 아니라 오히려 언제? 만들어지지 않을 때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야. 뭔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러면 P가 어느 점에 위치해 있어야 된다? AB를 지나는 이 직선과의 교점이 바로 P점 좌표가 나오겠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랬을 때 PA에서 PB 뺀 거지, 얘가 같을 때 그때 P점 좌표가 최대가 됩니다. 그렇게 삼각형의 변 길이 관계를 놓고서 해석을 하면은 해석을 해야 돼. 왜냐면 잡지에 나와 있는 경우의 수가 이게 해석이 안 가거든. 왜 안 가냐면 잡지에 뭐라고 나오는 게 내가 봤거든. P가 요 위에 있는데 요 위에 있는 임의의 점 P일 때랑 A, B를 지나는 직선 위의 점 P일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근데 A, B 직선 위의 점 P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생각을 안 한다고. 그거 연결시키려고 뭘 그려준 거야? 삼각형 그려준 거야. 삼각형의 한변 길이는 어떻게? 차보다는 크고 한보다는 짧잖아. 그건 알잖아. 웬만하면 이해가 하냐 안 하냐. 이해가? 나머지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얘는 33번이 어려워요. 고난이도 문제 중에서 이거 행복한 1등급에서 내가 볼 때 한 두 문제 정도밖에 없어 보이거든. 나머지는 좀 맞췄으면 하는데 일단은 요거 알겠죠? 그 다음 또 위에 거. 위에 거? 긴가민가 하는 거 질문해. 이것도 봅시다.
XY에 대한 방정식 XY니까 이렇게 만족하는 정수 XY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선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었을 때 정수 XY라고 했고 미지수 두 개짜리 방정식 하나지만 등식 하나지만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부정방정식 취급을 해서 XY의 순수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교과 과정에는 없지만 배웠기 때문에 얘를 뭘로 해석하자? 부정방정식으로 해석해서 X로 묶어주면 Y 플러스 얼마? 1. 그럼 Y 플러스 1이라고 강제로 만들고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얼마? 마 2가 되겠지. 됐지? 그럼 마이만 넘기면 어떻게 돼? 는 2지. 그리고 얘 인수분 해주니까 X 플러스 1, Y 플러스 1. 얘가 얼마? 2가 되는 거지. 됐어요? 순서쌈을 구해보면 1 곱하기 얼마? 2. 2 곱하기 1. 마이 곱하기 마이. 마이 곱하기 마이. 1. 네 가지밖에 없으면 순서쌈을 만들어 봅시다. X, Y라는 순서쌈을 만들어 보면 1, 2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0, 1. 그 다음 2, 1일 때는 1, 0. 그 다음 얘일 때는 마일 마이일 때는 마이 콤마 마삼 마삼 콤마 마이가 되겠지. 이 점 좌표들을 어떻게 좌표 찾았으니까 어떻게 하는데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지 그리라는 얘기지. 그 좌표 표면에 나타내 보면 자 마일 콤마 0 콤마 1은 어디 있어? 0 콤마 1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1 콤마 0이니까 아니 0 콤마 1이 여기 여기라고 치고 1,0은 여기 있다고 치고 마이 콤마 마삼이야. 마이 콤마 마삼이니까 여기 있다고 치고 그 다음 마삼 콤마 마이죠. 야, 왜 자꾸 이렇게 헷갈리냐. 1,0,1이지. 여기 0,1이라고 합시다. 보시면 그 다음 얘가 1이라고 칩시다. 여기하고 여거 마이 콤마 마삼이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한 이쯤이라고 칩시다. 얘가 마이, 얘가 마삼. 그 다음은 어떻게? 마삼 콤마 마이. 마삼 콤마 마이 이렇게 한 칸 더 가서 여기 좀 지켜지. 이렇게 놓고 볼 겁니다. 여기 됐어요?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 그림상으로 리얼하게 찍어보면 대충 감이 와요. 무슨 생각해? 직사각. 직사각해. 아니 평사. 그 중에 하나지. 그치? 저 대각선 길이 합이라 그랬잖아.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대각선 길이 합이네. 딴 것도 없고. 얘 점 좌표가 얼마? 0,1이죠. 얘는 마이 콤마 마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지. 이거 길이랑 어떻게? 얘 길이랑 같겠지. 얘 길이 두 개. 뭔 말인지 가요. 됐어? 얘가? 그럼 몇 번? 35번. 34번. 저런 거 문제 풀 때 직사각형이라는 걸 일일이 증명을 할 수는 없어. 근데 리얼하게 그림 그려서 어깨 직사각형이라는 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 그래서 두 명 길이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 명 길이만 딱 그려갖고 두 명 그런 느낌으로 가야 돼. ABC 무게중심을 G라고 얘기했을 때 ABC와 같은 평면 이거는 그 도형 문제치고는 나쁘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되게 좋은 문제. 얘는 도형 기하 바라보는 거. 좌표 표면에서 기하 바라보는 거. 애까지의 거리를 각각 10, 18, 14라고 얘기했지. 그 중에서 G의 L 사이 거리를 구하는데. 봐봐. C점은 어디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 C에서 L까지의 거리를 재면 이렇게 직각으로. 여기도 직각으로. 여기도 직각으로. 맞아, 안 맞아? 그 다음 여기도 어떻게? 직각, 아니. 얘도 직각이 되겠지. 이런 식이 되는 거야. A, B, C가 각각 10, 18, 14라고 했으니까 얘가 A, 얘가 얼마? 제일 짧은 게 얘가 13. 얘는 얼마? 18 이렇게 돼. 여기까지 이해했어? 예전에 이거 이해했어? 삼각형이라고 보지 마. 삼각형 보지 마. 이거 그대로 갖고 와서 L을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X축 움직여 볼게. 그럼 A라는 점은 어떻게 10만큼 떨어져 있겠죠. 됐어요? 그 다음 B라는 점은 어떻게 18만큼 떨어져 있겠죠. 그 다음에 C라는 점은 14만큼 떨어져 있겠죠.
이해가 안 가. 그 중에서 구하라는 건 지금 뭐 구하라는 거야? G점 좌표 이거 구하라는 거지 지금. 이거 G. 무슨 말 하는지 가서 이해가? 그럼 여기가 얼마? 10, 18, 1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라는 건데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이해가? G가 무게중심이라. A점 여기 A점 좌표 여기 0콤마? 0콤마가 아니라 5콤마? 12지 얘는 5콤마? 18 얘는 아이고 10 얘는 5콤마? 14지 각각의 떨어진 거리가 지금 Y좌표가 될 거 아니냐. 이해가 안 가. 그럼 예점 좌표는 5콤마? 10, 18, 28 42 42 아니야? 21 아니야 42니까 43 요즘은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가? 그럼 G가 떨어진 거는 X축에서부터 얼마만큼 보냐 이거를 X축으로 보고 떨어진 거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떨어진 거리가 14라고 하는 건 이 점이 Y좌표 얘를 X축으로 보면 얘 Y좌표가 얼마야 14라는 거 얘를 X축이 아니라 Y축으로 봐도 상관은 없겠죠. 이해가 안 가. 그럼 X축으로 얘를 Y축으로 보게 되면 X좌표가 얼마나 하는 거야 마이너스 14라는 거 이해가 뭐 느낌인지 어쨌든 절대값이 14는 얘도 얼마? 절대값이? 18 얘는? 절대값이? 10 얘도 몸으로 본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얘를 Y축으로 본 거야 X좌표? 절대값 이해가 안 가 그렇게 놓고 보면 돼 요즘에 이해가 갔어? L을 X축으로 보든 Y축으로 보든 네가 자유롭게 봐 그러니까 움직여야 돼 뭔 말인지 알겠냐 됐어? 그 다음 요거는 내 기억이 맞다면 답지에서는 B점인가? C점이었나? 근데 A점이 축이 아니었던 걸로 내가 기억하거든. 1년 전 기억이 나네. 가물가물한데. 이거 각각 축을, 너 축 어디로? 원점 어디로 나와? 저의 A요. 너는? 너는? 저 그냥 C를 3콤마요. C를 3콤마요? 아따 또 이 또 이 C를 3콤마요? 그래 그냥 A 그 삼각형 ABC 무게중심이래.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저 새끼 뭐야 이게? 작업점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왜 무게중심이지? 무게중심은 어디 각 꼭지점의 거리가 같다 이거. 아, 이거 내심지 시켜. 맞췄어? 어, 큰일 나가지, 씨. 이게 지금, 아이고, 씨, 답지가. 이게 답지가 아마 C나 B가 원점으로 나왔던 걸 내가 기억하거든. 근데 이거 그림을 딱 보면 애들 보통 A축, A를 원점으로 잡아요. A를 원점으로 잡고 한번 해봅시다, 일단. 알겠죠? 숫자 이상. 답이랑, 답지가, 답지랑 답이 다를 수도 있잖아. 어? 얘를 몇 콤마 몇? 0콤마 0 잡읍시다. 이 시점 좌표 얘기해봐. 왼쪽으로 마산만큼 갔지? 그러니까 얼마? 마산 콤마? 마 5죠. 시점 좌표. 얘는? 얘는 B는? 마 6 콤마? 마 2가 되겠다. 여기까지 일단 됐죠? 그러고 나서 삼각형 ABC에서 한 점이 있는데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잖아. 뭘 찾아야 돼? 외심 찾아야지. 어디 무게중심을 찾아야 돼.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는 거.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있어. 생선 라인이 이렇게 있고, 생선 라인이 이렇게 있고, 생선 라인이 있어. 벨트가 이렇게 지나가. 벨트가 지나가고, 여기 물건 놓고 물건이 움직인다는 얘기지. 네. 여기 로봇 팔을 만들어갖고, 여기까지 이해 갔어? 로봇 팔을 만들어가지고, 얘가 물건을 집어가지고 불량품을 걸러내야 돼. 여기까지 있다고 쳐봐. 그런 기계가 있다고 쳐. 그 로봇 팔 어디다 생산해? 그건 삼각형 ABC에 뭐에다 생산해야 돼? 각각이나? 그냥 세 개나? 내심이지. 이건 내심이지.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로봇팔 길이를 세 개로 만들까? 그건 아니잖아. 로봇팔 길이 하나만 딱 놓고서 어떻게 이렇게 잡아야 되나? 내심 잡혀야지. 변에 이르는 거리가. 이해가 안 가. 얘는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니까 뭘로 재? 얘는 외심으로 가야지. 외심이 그나마 쉽다 그랬잖아.
이해가 안 가? 그럼 뭐라고 요즘 좌표를 로봇팔을 설치해야 되고 요즘 좌표는 뭐라고 A, B, C, D, D라고 할까? P라고 하죠, P. P라고 합시다. 에? 그럼 P의 길이랑 뭐랑 똑같아? PB 길이랑 그 다음 PC 길이랑 다 같은 거잖아. 뭔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럼 이거 세 개짜리 연방은 어떻게 해? 골고루만 섞이면 된다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한다면 일단 P의 길이부터 구해봅시다. P의 길이 제곱합시다. 그냥 P의 길이야. P 좌표를 뭐라고 잡자? A, B라고 잡아봅시다. 됐어요? 그럼 뭐가 나와? A제곱 플러스 B제곱 됐어요? 그럼 PB 길이 PB 길이야. 얘랑 얘랑 A 플러스 2에 대한 전체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에 대한 전체 제곱 B야? 응? B 플러스 아 B 플러스 그 다음 PC 길이 A 플러스 3에 대한 전체 제곱 B 플러스 5에 대한 전체 여기까지 이해가? 네. 그럼 이렇게 묶어봅시다.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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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니? 그럼 얘랑 얘랑 묶었다고 쳐봐. A제곱, B제곱은 사라지겠지. 그럼 좌변에 뭐 나오면? 0 남게. 우변에 뭐 나오면? 12A 플러스 4P. 맞니 안 맞니? 36, 4지. 42죠. 이 양식해니까 어떻게 돼? 마, 40 나오겠다. 됐죠? 그 다음 여기도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사라지겠죠. 좌변에 0이죠. 됐어요? 여기서 뭐 나오면? 6A 플러스 10B. 25 9니까 얼마? 34고 마이너스 34 나오고 이해 가능한가? 이거 연방 때리면 되겠죠? 답을 위해서 잠깐 이건 계산을 좀 해볼게요. 이거 좌표 지워도 되지? 여준아 외심이야? 자 얘를 4로 나눠보면 어떻게 될까요? 3A 플러스 B는 마10 얘는 2로 나눠주니까 어떻게 될까요? 3A 플러스 5B니 마이너스 17 빼버리니까 어떻게 나와? 4B. 이거 마 7이지. 그럼 B값은 얼마? 마이너스 4분의 7이죠. A값은? B가 마 4분의 7이야? 넘어가면 플러스 4분의 7이지. 맞아 안 맞아? 이거 마이너스 4분의 40이지. 그지? 마이너스 4분의 40하고 4분의 7하고 빼니까 얼마냐? 아 스톱! 마이너스 4분의 7이고 넘어가면 플러스 4분의 7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3이야? 이거 3으로 나눠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11. 얘는 좌표가 A를 원점으로 잡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손을 채점해라. A를 원점으로 잡았을 때 A하고 B값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C를 원점으로 잡았을 때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 이해가? 그래서 얘는 문제를 낼 때 A점을 0,0으로 잡는다. C점을 0,0으로 잡는다. B점이나 B점을 0,0으로 잡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돼. 뭔 말인지 이해가? 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잖아. 이해 갔어? 그래서 얘는 출제가 니들 안 나왔지 뭐. 니들 책에도. 네. 문제 똑같아 이거랑? 그러면 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어. A점 좌표 잡으면은 마이너스 4분의 11. 마이너스 4분의 7.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C점이나 B점은 책에 나와 있을 거야. 같지? 알겠는가? 그 다음 또. 이거 문제는 읽어봤어? 이런 거 문제 나오면 좀 분석해.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길어서 그러지. ABC 무게중심이 G1 그 다음 ACD 무게중심이 얼마? G2래. 지금 일반 사각형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인 거야. 쓸데없는 말 다 빼고 무게중심 G는 G1하고 G2 사이에 있대요. 그걸 증명하는 게 아니잖아. ABC의 넓이와 ACD의 무게의 넓이의 비가 얘 대 얘가 몇 대 몇? M 대 N일 때 사각형 ABCD 전체 무게중심은 얘 넓이가 M 얘 넓이가 N일 때 얘 대 얘는 몇 대 몇 나온다고? N 대 M 나온다고. 됐어요? 이걸 기호로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 되는 거냐?
문제 파 이거 일단 이해 가상에서 넓이의 비가 m 대 n 1대 3이래. 2대 3이래. 넓이의 비가 2대 3이야. 그럼 얘 대 얘는 몇 대면? 3대 2. 이해 가한가? 이해 갔어? 자. 얘 무게중심 좌표 구하는 거야? 삼각형 이렇게 잘라서 지금? 맞아, 안 맞아? 그럼 봐. 여기 무게중심 좌표가 있겠지? 얘를 G1. 얘 무게중심 좌표가 있겠지? G2. 일단, G1, G2 다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G1부터 구합시다. G1은 2, 0, 0. 3분의 2, 4, 2, 0, 2. G2의 무게중심 좌표는 4, 2, 0이죠. 그럼 얼마? 2, 됐어요? 0, 4, 0이죠. 3분의 4. 여기까지 됐어, 됐어. 그 다음, 삼각형 BCO와. 그 다음, 삼각형, 뭐야? BOA. 얘 넓이가 필요하지? 맞냐, 안 맞냐? 삼각형 BCO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지. 2분의 1 곱하기 2죠. 2죠. 이해 가능한가? 넓이 얼마? 2죠. 그 다음 삼각형 BOA의 넓이 한번 구해봅시다. 4지. 4지. 8이지. 맞냐? 됐어요? 몇 대 몇이야? 1대 4죠. 됐어요? M 대 N이 1대 4. 이렇게 놓고 생각하면 되잖아. 이해 가능한가? 그러면 얘 사각형의 무게중심은 G1과 G2를 연결한 이 선을 몇 대 몇으로? 4대 1로 나누는 점에 속한다. 맞아, 안 맞아? 그러면 G1, G2를 몇 대 몇으로? 4대 1로 나누는 내분점 P, P가 아니지. 내분점 뭐야? G에 대한 해석을 합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둘이 더하니까 얼마? 5분의. 됐어요? 분수가 나오겠네. 4랑 G2. 8 더하기 1이랑 G1 3분의 2, 5분의 4랑 G2 3분의 16 그 다음 1이랑 G1 맞죠? 더하기 하면 2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 유리식 계산 이거 할 수 있잖아. 뭔 말인지 가한가? 규칙 파악해서 그대로 적용만 하면 돼. 일단은 규칙을 파악할 때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됐어요? 내한테 필요한 게 뭐겠냐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이 성분 안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G1 좌표, G2 좌표는 구해야지. 맞냐 안 맞냐? 그리고 넓이의 비를 어떻게 반대로 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잖아. 내분점이. 이해가? 그럼 넓이도 구해야지. 됐어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규칙을 파악한 거 요약해서 M 대 N이면 됐어? N 대 M이다. A 대 B면 B 대 A다. 이런 느낌으로 씩 써서 요걸 만들면 되는 거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어려운 거 아니야. 이 정도는 어려운 거 아니야. 규칙 보고 그대로 판단만 하시면 돼. 근데 문제 있는데 이런 독해 능력도 없으면 되겠냐? 수학 문제 풀면 되냐? 그 다음 또 몇 번? 뭐야 이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축을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네요. 축을 잡아 봅시다. 해민의 집, 학교 도서관. 해민의 집은 시청으로부터 어떻게? 서쪽으로 몇? 4. 그 남쪽으로 얼마? 2. 그죠? 그 다음에 시청으로부터 학교는 북쪽으로 1km 떨어져 있대. 됐어요? 그 도서관까지,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거리가 몇 배래? 3.5배래. 어디가? 해민의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 몇 대 돼? 몇 배라고? 3.5배라고. 그럼 얘를 1이라고 적으면 얘는 얼마? 3.5배.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축을 어디다 잡을래? 시청. 그렇지. 시청으로 좀 잡는 게 편하겠지. 이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여기 X축, 여기 Y축. 자, 그럼 시청의 점 좌표는 얼마? 0,0. 도서관의 점 좌표는 내가 지금 모르는 상태지. A, 도서관이 AB라고 써있네. A, B라고 합시다. 그 다음 해민의 집은 몇 콤마면? 마사, 마사 콤마
마이 헷갈리면 안 된다. 네. 학교는 0,1이죠.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래서 A하고 B 구해갖고 지금 더하라는 거 아니야? 내 그림 봐봐. 노란색까지. 해석 좀 잠깐 해봅시다. 점자표를 다 줘버렸다. 학교 점자표 구하라. 여기 도서관을 잡혀 구하라. 도서관 뭐니? 네. 도서관 뭐야? 여기 점자표는. 해석을 해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잖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혜민의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얘 가? 몇 대 몇으로? 이해 안 가? 마사콤마 마 2와 몇 콤마 몇? 0,1이야. 여기서 이 점하고 이 점이야. 야하고 얘를 몇 대 몇으로? 3.5 대 1로 뭐 하는 점? 외분이지. 얘 가냐 안 가냐? 3.5 대 1로 외분하는 점이 되지. 이게 도서관 점의 정체야. 또는 시청 이거 학교가 몇 콤마 몇이야? 0,1이죠. 0,1은 됐어요? 혜민의 집과 도서관의 점 즉 마사 콤마 마 2와 그 다음 뭐 A 콤마 B를 몇 대 몇으로 응자 이거 2.5 대 1로 뭐 하는 점? 내분하는 점? 이 되겠지. 이해 가는 거. 위에 걸로 해석하는 게 편할까? 밑에 걸로 해석하는 게 편할까? 니들이 판단해야지. 얘는 위에 게 더 편하겠죠. 왜냐면 이거 계산해. 이거 두 점 다 줬을 때가 편하니까.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 가? 뭔지 알겠어? 그럼 얘 외분점 P를 구하면, 외분점 Q를 구한다고 칩시다. Q가 도서관이야. 3.5하고 1이니까 둘이 빼면 얼마? 2.5분의. 3.5하고 0, 얼마? 0이죠. 1하고 마사. 빼면, 이번에, 2.5분에. 2.5 맞냐? 속도가 막, 에이씨. 그 다음 또 뭐야? 3.5하고 1이니까, 3.5니? 빼기. 1에서 마이 빼니까, 이렇게 나와버리겠다. 맞냐? 됐어요? 그럼 얘는 얼마? 규정 좌표는? 2.5 대 4니까, 25분의 4지. 25분의 40이지. 25분의 40. 맞죠? 5분의 8. 얘는 25분의 55지. 맞냐, 안 맞냐? 5분의 11. 이거 답이 5분의 19? 맞아? 아,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그림 그려서 좌표 찍은 다음에 점에 대한 해석만 할 줄 아는 거야. 맞냐, 안 맞냐? 이해 갔어? 여기까지 봐? 그, 뭐야, 행복한 일들은. 일단, 이거 맞아? 마지막 문제 맞냐? 네. 또 없어, 그리고? 이것도 잘했어? 이거 뭐라고? 뭐 구하라는 거야?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좌표 구하는데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좌표 구하라고? 이거 뭘로 풀었어? 이거 암산형이야? 이 유형별 중에 그거 했던 거 기억나? 삼각형을 일정한 비율로 나눴을 때. 삼각형을 일정한 비율로 나눴을 때, 봐봐. 일반 삼각형이 있어. 여기가 m 대 n이야? 여기가 m 대 n이야? m 대 n이야? 1대1만 아니더라도. 일정한 비율로 나눴을 때, 만나는 이 점들. 이러면 요 안에도 삼각형 나오지. 닮은 나오겠죠. 큰 삼각형의 무게중심하고 가운데 있는 삼각형 무게중심 같아, 안 같아? 같아? 삼각형 합동이랑 1대1이지. 1대1이지. 이것도 합동이니까. 일정한 비율로 나눈 거지. 이 삼각형 무게중심하고 이 삼각형 무게중심 같아, 안 같아? 같죠? 1, 9, 3. 이거 3분의 10. 이거 아니야? 4, 10. 3분의 10. 이거 다 8이냐?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거 암산형이야? 도형만, 그것만, 복잡하게 모르지. 뭔 말인지 알겠죠? 뭐 이런 건 알고 있어야지. 무게중심 좌표는 어떻게? 구하는 거. 다 더하면 3으로 나눈 거 있지. 공식 외우는 것 뿐만 아니라 증명하는 과정에 빈칸 추론이 나와 있죠. 걔는 증명하는 과정 알고 있어. 나중에 기회 보면 또 하도록 하고. 됐어? 마플이랑 이런 거 숙제는 내가 뒷부분에 내줄게요.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에 아 서술형 있다고 했나? 몇 페이지 몇 번? 171 쪽에 1023과 1번.
현관 배치를 좀 안 돼. 이렇게 문제파악해 주는 하이. A하고 B지가 있는데 직선 AB 위에 있고 라고 했고. 그러면 이거는 해석해. 지금 뭐야? AG 대 BC가 몇 대면? AB 대 BC가 몇 대면? 1대 2죠. 2대 1이라고 읽으면 아주 그냥 1대 2지. 그렇게 나타나는 점 시작표를 모두 구하라고 했는데 모두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여기서 식구름 해야지. 왜 모두라는 말이 나왔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모두일까? 내분점, 외분점? 두 개거든. 왜? 직선이야. 얘가 3분으로 나오는 거랑 직선이랑 나오는 거랑 문제가 완전 달라. 만약에 얘가 3분 AB 위에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끝점하고 끝점이 존재하는 거야. 3분이면 여기잖아. 여기를 갖다 AB 대 BC를 갖다 1대 2로 나누는 거니까 AB 대 AB 대 BC는 AB 대 BC를 1대 2래. 이거 뭐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예를 들면 AC 대 BC라고 나왔다고 쳐봅시다. AC 대 BC가 1대 2라고 했으면 1대 2하고 여기가 C점이야. 얘는 빼도 박도 못하고 이거 하나밖에 없겠죠. 근데 직선이라고 이렇게 이해가? 그러면 점이 어디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분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요 바깥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 둘 다 해석할 수 있어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놓고 보면은 직선 AB 위에 있다라고 나왔으니까 A라는 점은 몇 콤마면? 마이콤마3. B라는 점은 몇 콤마면? 2,6이라고 놓고 직선을 그려야 돼. 그리고 시점좌표를 찍어야 되는데 시점좌표를 A, B 대 BC를 몇 대면? 1대 2로 나누는 거잖아. 그럼 AB 길이가 얼마? 1이어야 되겠지. 이해 가는가? 됐어요? AB 길이가 1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럼 2는 어디 있어? 1대 2라고 그랬으니까 C가 어디 있어? 얘 길이만큼 두 배해서 여기 있어야 되겠지. 이게 몇이야? 1대 2가 되겠지. 이거 아니야? AB 대 BC? 하나 더 있던데. 밑에 거. 아, 거꾸로. 왜 일단 이해 갔어요, 이거? 뭔 말인지 이해 갔어? AB 대 BC가 1대 2다. 그럼 시점좌표는 뭐라고 해석하는 거야? 시점좌표는 AB를 몇으로? 3대 2로 외분하는 점.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됐어요? 그 다음 거꾸로 가야지. 방향은 없으니까 A부터 시작한다라고만 생각하면 되고 1대 2라 그랬지. 맞아? 그럼 얘가 1이지. 그럼 니가 어디로 가? 1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야지. 첫 번째 거 생각하면 되세요. 빨간색을 생각 못했다고? 아니 노란색. 아 빨간색 이걸 생각 못했다고? 이거부터 보고 저거만 봤어. 저거 생각했어. 아이, 아이 씨. 외분이라길래 당연하게 이것만 생각했고. 그럼 여기 나머지가 몇이야? 1이지. 이해가? 그럼 요점 B점, 아니 C점, C. 이 시점 좌표는 해석하는 게 몇 가지? 두 가지지. 어떻게 해석해야 돼? 시점 좌표는 B, C를 1대 1로 내분하는 점 A로 해석해도 돼. 또는 어떻게? 또는 어떻게? A부터 시작해서 1대 2로 외분하는 점 C. 만약에 B부터 시작하게 되면 BA를 맞죠? BA를 B부터 시작하면 BA를 몇 대면? 2대 1로 외분하는 점.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이거 방향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이 점에서만 내분점 외분점 할 때만 방향 가지라고 했어요. 3분 AB는 3분 BA랑 같다 안 같다? 안 같다. 내분점 외분점 할 때 맞지? AB는 뭐에서 출발하는 거야? 반직선이라고 생각해. A에서 B로 출발하는 얘기야. B에서 A로 가면 안 돼? 해석 이해 갔어? 이거 진짜 알아? 개념 문제로 나오면 애들 많이 틀려? 알겠죠? 그럼 나머지 할 수 있겠어? 네. 그 다음 몇 번? 저 그거밖에 없어요. 또 나머지? 저 그 다른 단원에서 생각하는 때는 몇 페이지야? 161쪽. 161쪽. 선을 좀 있으면 얘기해. 몇 번? 947번. 이거 해가 요렇게 나왔는데 이거 문제를 딱 읽어봤을 때 예준아 지금 중학교 2학년들은 해석을 못했던데 연립부동식 했으니까 그냥 해석해야 돼.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잖아. 보통 이런 문제 풀었을 때 어느 한쪽은 등호 있고 어느 한쪽은 등호 없어가지고 등호 없어가지고 등호 있는 걸 갖고 가고 등호 없는 거 이런 식이었잖아. 얘는 빼도 박도 못하고 무조건 다 그려야 되는데
얘는 A, B, C, D를 한꺼번에 찾으려고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얘부터 그려야 돼. 얘부터 그려야 되는데 얘를 그리는 건 문제가 아닌데 얘를 그려야 돼, 문제. 얘를 그리는 게. 보세요. 일단 어떻게 푸는지 잘 봐봐. 수직선을 그려놓고 1하고 2지. 맞아, 안 맞아? 이거 둘 다 검은 돌이야? 그 다음 어디가 있어? 지금 마일이 있지. 이거 그리는 거 봐. 일단은 얘 해를 그려봐. 검은 돌에 검은 돌이지. 해를 그린 거야, 해를. 얘 해를 구하고 얘 해를 구한 다음에 공통 범위가 얘라는 얘기잖아. 근데 얘 각각은 못 그리잖아. 그래서 얘를 그린 거야. 그 다음에 1이 나와야 되거든. 연립부등식에서 특수해야 정수의 값을 나오게 되면 얘는 해가 어떻게 돼?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내주는 이해가 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하여튼 나머지 다 이해가? 나머지 학생들? 니들 다 이해가냐? 그럼 봐. 요 그림 상태에서 이제 보는 거야. 만들어야 돼. 근데 걱정하지 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거의. 얘 해는 바깥쪽 값 가져? 아니면 사이값 가져? 바깥쪽. 얘는 아 사이값 하나에? 바깥쪽 값 하나지. 여기까지 이해가 한 거야. 그럼 정수는 세 개밖에 없잖아. 그 마일이 어떻게 두 군데 낀다는 얘기잖아. 바깥쪽 값 그려봐. 노란색에 따라서 바깥쪽 값을 그려봐. 노란색의 이 사이값을 니들 뭘로 봐야 돼? 이 노란색의 이 사이값을 어떻게 봐야 돼? 이렇게 해를 그렸지만 이렇게 이렇게 봐야지. 뭔 말인지 이해가 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어? 바깥쪽 값 그려봐. 바깥쪽 값. 초록색 찾아보자. 초록색. 바깥쪽 값. 뭐겠어? 뭐겠어? 마일보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마일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 안 맞아? 그 다음 뭐보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밖에 없지. 그거밖에 없잖아 지금. 맞아 안 맞아? 그 다음 사이값. 사이값 이거 빨간색 찾아보자. 사이값 마일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2보다 작거나 같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해를 그려놓고 그 방향을 봐. 사이값이면 하나 이쪽 하나 이쪽으로 한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요 해도 딱 그려놓고선 요 그림 안에서 해를 찾는 거야. 즉 여기에 해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요 초록색 부분의 해는 요거 해는 어떻게 아이씨 초록색 부분의 해는 초록색 x는 마일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이지 그 다음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 다음 이제 c 빨간 거 요거는 뭐야? x는 마일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뭐야? 2보다 이렇게 될 거야. 이해 강한가? 그러면 여기서 후딱후딱 나와야 되는 게, 자, 여기 A값 얼마야? 두 군의 해가 0이지? A값 0. B는 얼마야? 마일 1이지. 그 다음 여기서 C값은 얼마야? 합이 1이지? 그럼 C는 마일이죠. 곱은 D는 얼마? 마일이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여기다 갖다 넣고 이제 풀면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 강한 거야. 됐어? 해를 그려놓고서 여 안에서 얘 해를 찾아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문제 풀 때, 얘가 나오기 위해서, 하나는 바깥쪽 값, 하나는 사이값, 사이값은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떻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생각하면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해부터 그려놓고, 요 안에서 찾는 거야. 뭔 말인지 얘가? 안 그냐? 또 몇 번? 그 아래 거에 성분. 2차 부등식의 해를 갖도록이야. 해를 갖도록. 그럼 생각을 해봐. 해를 갔는데 조건이 뭐야 지금? 0보다 커야 된다. 얘 지금 는 y고 여기 는 y잖아. 2차 부등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 그럼 2차 함수식이 x축보다 위에 있는 거잖아. 해를 갖도록이지. 그럼 생각을 해봐. a값이 지금 모르는 상태니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맞아 안 맞아?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a가 양수였다고 가정을 한번 해봐. 그럼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는 3개밖에 안 나오지. 얘가 0보다 큰 거, 해를 갖도록이야. 해를 갖도록. 문제 파악을 잘해야 돼. X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무조건 얘를 만족한다가 아니라 0보다 큰 거,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쳐 있기만 하면 된다고. 뭘까? 1, 2, 3번 중에 몇 번이야? 그렇지. 세 개 다지. 그 범위 하나 찾은 거지. A는 뭐야? 일단 양수. A는 양수 다 되는 거야. 일단 이해 갔어 안 갔어? 그 다음 이거밖에 없죠. 맞아 안 맞아? 이 중에서 A가 0보다 큰 거 뭐밖에 안 돼? 얘밖에 안 되지. 이해 가? 그럼 A가 음수일 때
A가 음수일 때는 판별식 T, 4분의 D죠. 4분의 D가 뭐예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얘가 0보다 크다 해야지. 그럼 여기서 A값은 어떻게 나올까? A제곱은 작다 9니까 A는 마산보단 크고 3보단 작다. 이해 가한가? 근데 봐. A가 0보다 작다라는 범위 속에서 구한 거지. 그럼 여기 뭐 해야 돼? 그렇지. 그러면 답은 두 개죠. A가 0보다 크다 또는 마산보다 크고 0보다 작다. 두 개 다 써줘야 돼. 예전에 갔어. 됐어? 됐어? 너 앞부분이라고 했지? 네. 너 그거 빼고. 여기 페이지 여기. 20쪽이요. 터지면? 아, 그 76번. 이거야. 서로 서인 두 자연수 A, B인데 저런 건 체크해야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모서리가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이렇게 차로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왔고, 직류매체가 이렇게 나왔는데, 각 모서리의 길이가 A 또는 B가 되는 12개의 작은 직류매체로 나눴을 때, 부피가 150인 직류매체 몇 개네? 5개다라고 나왔네? 그럼 A 플러스 B의 값을 갖다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문제, 이거 교육청 기출문제인데, 모의고사 문제였는데, 이거 나오고 나서부터 이거 출판사나 이런 걸 다 내는데, 난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좋은 문제인지는. 부피가 뭐라 그랬어, 지금? 부피가 지금 뭐 안 나왔지만 부피가 구해야 되겠지. 부피 구해보면, 부피 구해보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에다 A 플러스 2B. 이거 정규 한번 해봅시다. 이거 A 제곱 플러스 2AB고, 플러스 B 제곱이니? 그 다음에 A 플러스 얼마? 2B가 되겠지. 이거 정규 한번 해봅시다. A랑 A랑 곱하니까 얼마? A 3제곱이지.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니까 플러스 2A 제곱 B죠. 얘랑 얘랑 곱하니까 플러스 2a 제곱 b죠. 얘랑 얘랑 곱하니까 어떻게 돼? 플러스 4ab의 제곱이지. 졸라봤지. 얘랑 a, b의 제곱 플러스 이거는 2b 3제곱 되겠죠. 이거 두 개 동량이니까 이거 얼마? 4a 제곱 b냐? 이거 맞냐? 아, 얘랑 얘랑 있네. 5A, B죠. 이게 됐나? 봐봐. 한 변 길이가 서로서인 두 자연수 AB라고 했으니까 AB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들이라고 생각해보면 손님 봐봐. 이게 제곱못 했지. 얘는 이렇게 잘랐을 때 나오면 어떠한 그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거야. 그 지금 얘 전체 부피는 얘 저 요거 전체 부피는 몇 조각인가 나올 건데 됐어? A 세 제곱짜리 부피가 몇 개? 한 개. A 제곱 B짜리 부피가 몇 개? 네 개. B 세 제곱짜리 부피가 몇 개? 두 개. A B 제곱 만약 A B 제곱짜리가 몇 개? 다섯 개. 무슨 말 하는지. 다섯 개, 두 개, 네 개, 한 개니까 총 몇 개? 열두 개냐? 열두 개 맞아, 맞아. 열두 개 맞지. 열두 개짜리 직류면체 부피가 이렇게 생긴 거 같아. 무슨 말 하는지 가한가? 그 중에서 지금 부피가 150짜리가 몇 개라고 했어? 다섯 개. 그럼 여기서 다섯 개짜리가 누구니? 얘잖아, 얘. 그럼 얘가 바로 뭐라는 거야? 부피가 150인 직류면체가 다섯 개라고 했으니까 A, B의 제곱이 150이라는 얘기지. 이해 가냐, 안 가냐? 근데 서로서인 자연수 이거 곱해갖고 이게 150 나오는 이게 많지가 않아요. 150을 소인수분해 후딱 해버리면 2 곱하기 5에다가 3 곱하기 5에 이거 아니냐? 맞냐 안 맞냐? AB가 서로서인 AB가 서로서인 두 자연수야? 그럼 제곱해인 게 누구니 지금? 얘지? B가 뭐라는 거야? 5라는 얘기. B가 5지? A는 뭐라는 얘기? 6이라는 얘기. 답이 16이? 네. 손이 이해 갔어? 네. 요거 이렇게 해석해서 나온다면은 이거 갖고도 나올 수 있겠지? 네. 4개다. 뭐 이거. 이해 가? 서로서인 자연수 모르면 안 돼.
이게 막 그렇게 어렵진 않은 해석만 할 줄 아는 거지. 비교해갖고 그렇게 전개해갖고 한 몇 개 나오는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 얘가 가끔가다 어떤 문제집에서 문제를 냈는데 잘못 문제 내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전개했는데 예를 들면 이게 많이 없다고 치자. 없다고 치자. 그럼 이거 문제 성립해야 이거 안 해. 왜? A 제곱 4잖아. 이건 부피야? 길이 A, 서로 사이인 A, B로 이루어져 있는 모서리라고 했잖아. 이건 부피니? 아니. 이거 제곱했잖아. 두 개밖에 안 뽑혔잖아. 이거 넓이지? 지금 부피를 갖다 쪼개는데 넓이가 쳐나오면 되냐, 안 되냐? 안 나오지. 뭔 말인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근데 이렇게 내진 않겠지. 잘 모릅니다. 그냥. 나올 수 없고, 이렇게. 또 뭐? 78번. 78번. 물으면 답하라, 라고 했는데. 이거, 저기 뭐냐, 손이 이게 기억나. 손이야. 얘가 문제 풀이 방법 중에서 애들이 새까맣게 까먹는 게 있어요. 뭔지 아냐? 잘 안 해, 임마. 직접 나눈 셈이야. 그럼 얘 잠깐만 하나만 볼게. X의 4제곱 플러스 X의 3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6을 검산식으로 해석해 봤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동으로 많이 나눴다고 치자. 그럼 여기 QX 나오겠지. 맞냐 안 맞냐. 그 다음 여기 RX 나오겠지, 이 자식. 무슨 말 하는지 강한 얘가 0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뭔 말 하는지 강한 거. 얘의 값을 구하라고. 맞아? 뭐가 0일 때? 얘가 0일 때. 그럼 뭐 구하라는 문제야? 알았어. 얘 뭘로 나눴을 때?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라는 얘기야. 뭔 말 하는지. 얘도 똑같아.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라. 직접 나눈 셈으로 구해보면 되겠지. 형, 이제 갔어. 얘 인수분이 안 되니까 이제 꽁꽁 싸맨다고. 이게 뭐지? 조리적도 써야 되나? 아니야. 직접 나눈 셈. 직접 나눈 셈을 이용한 문제들이 애들이 생각을 못해. 그래서 그게 고난이도에 들어가. 사실상 고난이도는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그럼 됐는가? 됐어? 50문제짜리를 일단은 펴봐. 발음 못하더라도 수상만이라도 저희 일단 보도록 합시다. 유해준이, 네. 너 내일까지 해와. 수상 질문해봐. 8번. 수상에서 질문 있어? 지금 마플까지 했는데? 진짜 질문 있어? 다 맞은 거 아니었어, 다? 다 안 맞았어? 네. 아, 8번은 인정. 8번은 대수식 놀리는 게 조금 딸리면, 후달리면 좀 안 됐을 거야. 검단식 일단 세워봅시다. 자, fx를 어떻게 하자? X의 제곱,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몫은 얼마? Qx. 나머지는 얼마? Rx라고 했을 때. R0의 값은 이라고 얘기했잖아. R0의 값이다 라고 한다면 X도 얼마 넣었을 때의 값이야? 0 넣었을 때의 값이잖아. 이거 한 거. 그럼 X에다 0을 넣어보면, 0을 넣어보면, 그럼 F0이지. F0은 어떻게 돼? 마일, 마이니까 2, Q, 0이지. X도 0 넣잖아. 그럼 F, R, 0이잖아. 그러면 R, 0의 값은? F, 0, 빼기 2Q, 0 이렇게 나와버려. 여기까지 이해가 한 번.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Q가 있죠. 객관식 보기 봐봐. 없지. 그죠? 그러면 Q를 어떻게 해? F에 관한 식으로 일단 나타내줘야 돼. 이해갔어? 이런, 이렇게 있다, 이렇게 챙겨 먹어야 되는 거야. 정리부터 할게요. 일단 넣을 수 있는 것부터 일단 넣어봅시다. 2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값이죠. 아, 스톱. 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2차식으로 나눴을 때지. 그럼 얘 뭐라고 잡아야 돼? Rx는. Rx는? Ax 플러스 B. 어, 미안. 이거 얼마? Ax 플러스 B. 너 이 식이 안 준 줄 알았어요. Ax 플러스 B고, R0의 값은 얼마라는 거야? R0의 값은 B지. B만 나타내면 돼. B를 구하라는 거야. 대신 B를 어떤 식으로? F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는 거지. 됐어요? F1의 값. 얼마 나옵니까? A 플러스 B죠. 되시대요? F2의 값. EA 값은 EA 플러스 B죠. 됐어요? 그럼 B는 어떻게 돼? F1 마이너스 A죠. B는 얼마? F2 마이너스 EA지. 맞아, 안 맞아? 연방이죠. 이 중에서 세 개나 있지만, 같다라고 놔도 되지. 네, 갔어, 안 갔어? 같다라고 놓으면 어떻게 돼? F1 마이너스 A는 F2 마이너스 EA. 네, 갔어, 안 갔어? 넘어가면 어떻게 돼? F1 마이너스 F2 값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A냐? 맞나? 잠깐만. F2-1이지? 어, 잠깐만. A네. 아, 미안. 쓸데없는 짓 했어. 미안, 잠깐만. B값 구하는 게 목적이지? 아, 그럼 B값 구할 거면 A를 없애야 되잖아. 미쳤나 보다. 얘를 A는으로 바꾸는 게 낫겠지? 그치? A는 F1-B지. 요거 2A는 F2-B 이렇게 나오겠네. 어, 그러면 F1-B는 2분의 F2-B 됐어요? 2 곱해주면 어떻게 돼? 미안하다 동해야. 이렇게 그러면 2F1-2B는 F2 마비지. 이거 넘어가면 B지. 얘 넘어가면 이 F 1 빼기 F 2니? 맞아? 이 F 1 마이너스 F 2 답 1번 나와. 대서식 이용하는 건데 이거 이해 갔어? 네. 어, 그러니까 Rx가 Ax 플러스 B라고 잡고 B값 구해야 돼. B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뭘 소거한다? A를? 아, B를 소거해야 되니까 A를 소, 아니, B를 구해야 되니까 A를 소거해야 되겠죠. 됐어? 그 다음 몇 번? 9번은 9번? 9번의 디귿. 9번의 디귿? Rx의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은 0이다 라고 그래. 일단은 12차 11 19 Rx가 3차식이냐? 기억. 3차식 아니지. 3차로 나왔는데 3차식 나오면 안 되잖아. 기억은 땡이고.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갔는데 fx가 x는 얼마 쳐놓으면 돼? 마이너스 1 나왔을 때 0 나오는지 보면 되지. 마이너스 1 나왔을 때 0 나왔나? 나와. 그래서 인수 받는 거 맞아? 얘는 맞아. 그 다음 디귿을 풀 건데 Rx의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이 0이다 라고 얘기했네. 그러면 얘를 갖다 식을 좀 써보면 어떻게 되느냐? 어, x의 12제곱 플러스 5x의 9제곱 마이너스 x의 4제곱 마이너스 5x는 x 아까 마이너스 1 그 다음 x의 제곱 플러스 1 그 다음 플러스
몫은 QX. 그 다음 플러스 얘 RX지. 3차로 나왔으니까 AX의 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를 넣으면 좋고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이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구하라는 거지. 뭔 말하는지 강한 거. 그 얘 RX야 지금.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거. 뭘 구하고자 하는 거야? R? 얘 가니 안 가니? 이해가? 그 X도 얼마 늘었는데? 1 늘었는데. 이해 가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총합이니까 X 대 1 넣으면 1, 5, 마일, 마, 5는 사라지지. 이거 R, 1이지. 그럼 얼마야? 1이냐? 0이냐? 답이 0이야? 네. 이렇게 봐. 그럼 디귿, 니은 디귿. 됐어? 이 말이, 이 말이, 됐냐? 또. fx를 x-1에 대한 전체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2x-1이고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나머지가 얼마? 2x-1이지 그 다음 f 3의 값은 1이죠 f x를 뭘로 나눠? x-1제곱 x-4번으로 나눴을 때 몫은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뭐라고 잡으면 돼? 2차식으로 잡으면 되겠죠.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내가 뭐라 그랬어? fx를 몇 차식으로 나눴을 때? x-1에 대한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여기서 발생 안 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거지. 그러면 3차식에서 fx를 3차식으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는 그 나머지는 그 나머지를 뭘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를 그 나머지들 뭘로 나눴을 때 x 마이너스 2차식으로 나눴을 때 이해 가한가 몫은 q지 2차 2차니까 그 나머지와 같다고 그 기억나 독특한 설정 그럼 얘가 뭐가 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1에 대한 전체 제곱 뭐 Q라고 잡아도 되고 A라고 잡아도 되고 플러스 2X 마 1 이렇게 나버리는 거지 이해 갔어 안 갔어 됐어요? 이 상태에서 나는 나머지 구하니까 얘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Q값 구하면 되는 거네 이해 가 안 가 이거 얼마 넣어 혼나야지 1이면 사라져 Q값 구했네 그렇지 뭐 얘 넣어버리면 Q값 나왔나 나오겠죠 그럼 Q값 넣어서 전개시키면 나머지가 이거 기억나냐?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독특한 설정 됐어? 네. 또 몇 번? 저 24번이요 24번 그 10 그 거기 있었어 18번? 이거? 잠깐만 이게 문제 있지? 제곱이면 00이고 곱해서 0이면 0이고 3등이고 임의의 복수수 알파에 대해서 교환입니다 곱해서 0 나왔어 A 플러스 BI랑 이거 각각 Z하고 1하고 Z 발을 이렇게 잡는 것까지 이해 가지? 둘이 곱해서 0이면 이게 0이라는 얘기잖아 네. 양변에도 얼마를 곱하는 거야? A-1. 보통 전개에서 우리가 봤었잖아 네. 보통 전개 갖고 뭐 플러스 뭐 I는 0 이렇게 적어봤었잖아 그게 연방대로잖아 그게 아니라 좀 더 세련된 기술을 쓰겠다는 거야 양변을 얼마 곱해? A-BI C-DI 이게 양변을 뭐 곱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놓고 잡으면은 좌변만 우변은 0일 거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네. 이 상태에서 얘랑 곱하는 게 교환이지 합쳐고 네. 얘랑 곱하는 거 교환이지 교환도 어디 있었던데 5번이었던 네. 5번 맞아? AD랑 BA랑 같아? 네. 어. 됐어? 그럼 교환이야 교환 쓴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 근데 우변이 뭐야? 0이어야 되지. 둘이 곱해서 0 나와야 되는데. 됐어요? 그러면 얘가 0 또는 얘가 0 아니야? 얘 가냐 안 가냐? 그것도 있지. 어디서? 2번이야? 얘가 5번이고 얘는 2번이야? 됐어요? 그러면 얘가 0 또는 얘가 0이어야 되니까. 맞아? 제곱해서 더해서 0 나와야 되는데 AB는 실수라고 잡았잖아. 그럼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며. 제곱해서 더한 것끼리 0 나오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인 거 아니? 이것도 어디 있었지? 1번. 1번이야 이게? 얘 갔어 안 갔어? 됐어? 4번은 뭔데? 아니 문제 너무 길어. 4번 4번 보기가 뭐야? 임의의 복소사 알파에 대해서 0 곱하기 알파는 이렇게 뭐야? 아, 0 곱하기 알파는 0이다. 뭔 말이야? 0에다가 이거 양변에다 이거 곱하면 어떡해? 0 나오잖아? 아, 그 이게 4번이지. 우변이 0 나온다는 게 4번. 됐어? 안 쓴 건 몇 번이야? 3번밖에 없겠네. 3번이 뭐야? 두 실수 XY에 대해서 상등 안 썼네. 이거 상등 쓴 거 아니잖아. 이거 상등 안 쓰고 어떡해? 양변에 세련된 기술을 써서 하겠다는 거였지. 얘들아, 됐어? 놓고 봐야 되고, 이런 문제 잘 쓰고 개념 문제니까. 알겠어요? 됐어요? 그 다음 몇 번? 아, 24번. 이런 거 틀리지 마! 24번 미안해. 24번이요? 미안해. 무슨 거 지금? 야, 이 미친놈 새끼야! 야! 야! 3번 같아 보여, 한 번 더 했어요. 얘랑 지금 가지. 이거 계산하면 얼마? 3이지, 3. 맞잖아, 루트구. 얘 계산하면 얼마야? 마삼이지? 아, 음수의 제곱근. 음수 곱한 거니까. 맞아, 안 맞아? 어디 갖다를 써, 이 새끼야. 나 씨. 이건 뭐야? 아니, F, 알파도 얼마 나온대? 0 나온대. F, 베타도 얼마 나와? 0 나온대, 지금 두근에 0, 두근에 나와. 알파노드 0 나오고 베타노드 0 나오는 거잖아. 네. 근데 FX 대신에 EX 노드 0 나온대. 됐어? 네. 그럼 FX의 근이 몇하는 거야? 알파, 베타, EX라는 얘기잖아. 네. 0 나오는 그 값이 근이잖아. 네. 이차방정식인데 근이 3개일 수가 있냐 없냐? 없잖아. 그럼 EX는 뭐야? 알파 또는 EX는 베타잖아. 됐어? 그럼 여기서 X는 뭐야? 내가 왜 X 구해? 얘 근 구하라며. 얘 근이 EX야? 아니잖아. 얘 근은 뭐야? X잖아. X. 그럼 얘 X는 어떻게? 2분의 알파. 얘 X는 뭐야? 2분의 베타. 그 근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얘랑 더하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라는 게 2분의 3라고. 얘 가서 안 가서? 얘 가? 만약에 작성을 한다면 어떤 느낌이겠어? 작성으로 문제를 만약에 푼다고 하면. fx를 작성을 해버리는 거야. 어떻게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합이 얼마나 그랬어? 3이라 했으니까 a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이렇게. 얘 가냐 안 가냐? 얘가 f ex 구하라며. 그럼 어떻게 돼? f ex는 너 4x 제곱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 ex 너 봐 마이너스 6x 아니야? 맞잖아. 플러스 이렇게 나오지. 이게 합이 얼마야? 2분의 3이잖아. 4분의 6이니까. 어. A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되지. 왜? A 곱해봤자 4A분의 마이너스 6A니까 A 사라지지? 여기서 그냥 찾으면 되지? 얘 가, 안 가? 얘 이런 방법도 있고, 이건 약간 살짝 무식? 아까 그건 센스 있게 해서 오. 됐냐? 또? 25번. 뭐냐, 이거 은근히 질문이 많다? 왜 많냐? 수상인데? 뭘 분산돼 있어? 이 새끼 좀 이따 점수 찍어봐야겠다. 이런 거 쫄지 마. 고2 문과 3번에 3점이야? 최대값이 얼마래? 17이잖아. 일단 그려야 될 거 아니야. fx는 x-3에 대한 전체 해주고 k-9 이렇게 나오겠네. 그려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몇 콤마? 3콤마 k-9지. 맞아 안 맞아? 0하고 4 잘라봅시다. 0하고 4, 0이 어디 있어? 4는 여기 있을 거고. 맞지? 0은 여기 있겠지. 그럼 최대값은 어디서 결정나? 여기서.
0에서 결정나니까 0, 몇을 지난다. 17을 지난다니까 넣으면 K값 나와 안 나와? 나올 거 아니냐. 맞아 안 맞아? 그때 최소값은 누구겠어? 얘지? K값 구한다고 그거 빼주면 돼. 이해가? 이거 어려워 이게? 근데 왜 그래? 야 이게 내가 초반에 첫 바퀴 들려도 돼? 다 들려도 돼? 첫 바퀴 다 들려도 돼? 다 질문해. 내 분명히 그랬어. 다 들려도 된다고. 쪽팔리면 공부 못한다고. 다 질문하라고. 긴가민가. 두 바퀴 오답률 줄여야 되고. 그제? 세 바퀴 때쯤 되면 어떻게? 어느 정도 기출 정도는 좀 씹어먹어야지. 네 바퀴 때는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이 상태에서 지금 네 바퀴째 돌아가는데 틀려도 돼. 이제 알겠지. 내가 이러면서 공부할까? 네 바퀴야 네 바퀴. 수상만 네 바퀴.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어려운 거 낸 거 아니잖아. 그치? 수상 한 번쯤은 머릿속에 넣고 가자고. 그 다음 또 몇 번? 27? 이것도 뭐야? 두 군이 방자씩 그럼 몇 개 나와야 되냐? 하나 1 플러스 루트 하나 1만 1 플러스 i 그 다음 유리수 abc들에 너 이거 왜 줬겠니? 유리수 이제 실수이니까 켤레를 내겠지. 시공태는 켤레를 한 건이 또 한 건이 뭐야 그럼? 1마이너스 루트 또 한 거는? 1마이너스 다 줬지? 네. 너 봐 4차식이지? 4차에서 얼마? 1이지? 어마어마한 힌트 준 거고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로 보여야지. 요거 두 개 갖고 작성부터 합시다. 어떤 작성이냐? 4차식은 2차 2차 곱해서 나올 것 같거 아니야.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할까? 어느 세월에 물고 앉아 있어. 합이 얼마야? 2자 빨리 안 나와. 2잖아. 곱이 얼마야? 그 마이너스 2. 2잖아. 그 다음에 합은 얼마야? 2. 2잖아. 곱은 얼마야? 2. 2잖아. 얘 가 안 가? 얘가 얘지? 얘 가 안 가? 됐어? 정교시키면 되겠지 뭘. 어? 스톱! 야 A, B, C, D 대 합이네. 얘가 얘지? 맞아 안 맞아? 됐어요? A, B, C, D의 합이래.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뭐야? X에 1일 때지. 그럼 X에 대 1 넣었을 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플러스 2는 상수항을 포함한 혹은 최고차항 계수까지 포함한 모든 계수의 합이죠. 근데 A, B, C, D만 구하는 게 1만 빼주면 되겠지. 경계하지 말고. 맞아 안 맞아? 얘 가? 됐어? 네. 아. 이게 막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D 뭐 이렇게 나오면 얘기가 달라지. 그건 다 전개해야지. 부분 전개는 또 몇 번? 32번. 아씨 똥매래 씨. 2차 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5k가 0보다 작거나 따면 완료시키는 정상이 이렇게 나왔는데 씨. x의 제곱이잖아. 얘 5k이고 얘는 뭐야? 사회값까지 바깥쪽 값까지 사회값까지 그냥 풀면 되잖아. 얘는 어떻게 돼? 플러스 루트 루트 5k 얘는 마 루트 5k 얘 가 안 가? 야 수직선상에 놓고 그려봐라. 하나는 루트 5k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5k인데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일 거 아니야. 요 사이에 반드시 빼도 박도 못하고 뭐는 들어가? 0 들어가겠지. 근데 종수의 개수가 몇 개래? 다섯 개라고 줬네? 그럼 0 빼고 몇 개라는 얘기야? 네 개라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 뭐 들어가? 1, 2 여기는 마 1? 큰일 나버리다. 마 2가 들어가겠지. 얘들아 이 그림 정도는 생각해야지. 생에서 풀었어. 생에서 생 우측 페이지 우측 페이지 왼쪽에 맨 위에 거였어. 어? 예준아 B 플러스 난이도긴 하지만 이거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됐어요? 이 그림만 갖고 얘기합시다. 자 루트 오케이 마이너스 루트 오케이 이거 센스 있는 새끼들 이거 부동식 때리면 같을까 봐 같다라는 거 대충 가면 마이너스 루트 오케이 아 이거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해봐야지. 얘가 뭐야? 마삼과 마이 사이에 있어야 되지. 됐어? 다섯 개 해야 된다.
등호 있다. 거북돌이다. 맞아? 이거 마삼 되면 돼, 안 돼? 마이는. 얘 가마. 마이너스 곱해주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얘 가냐, 안 가냐. 여기 봐봐. 이거지? 이거 돼, 안 돼? 이거 돼, 안 돼? 이렇게. 똑같이. 얘 가마.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지? 제곱하고 5 나눠주면 되겠지. 이거 됐어. 그 다음 몇 번? 35번이요. 아 11시에 출근해갖고 11시부터 똥을 못 싸본다. 지금 나 5시간째 참고 좌표평면 위에 점 A하고 B가 있는데 점 A에서 X축 위에 점과 Y축 위에 누가 질문했어?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어요. 너 그림 어떤 그림 나와? 이거 아름다운 그림 나오지 않아? 4,3 이니까 얘가 A 됐냐? 1,3 이니까 어떻게 해? 이거냐? X축 위에 점이 있대. 어디 있을까? 여기 있다고 치고 Y축 위에 점이 있대. 어디 있을까? 여기 있다고 치면 됐어? A점에서 X축과 Y축 점을 지나는 것과 각각 만나가지고 이거 최단 거리가 말하는 거 아니야? 너 뭐 하고 싶냐? 넘겨야지 쉬운데. 아, 이 새끼가 똑같은 거 이렇게 넘겨버리면 여기 B프라임 나오지. 네. 그다음 얘랑 똑같은 거 잡았고서 어떻게? 아이고, 얘랑 똑같은 거 잡아갖고 Y축으로 넘겨 A프라임 나오지. 맞아 안 맞아? 얘 강한가? 그럼 결국 누구랑 누구랑 얘랑 거리 구하라는 거 아니야? 이게 최단 거리잖아. 네. 그때 이 X축 위에 점은 이거, Y축 위에 점은 이거. 후진아 이해 갔어? 꺾어진 길이의 최소값을 평평하게 편 길이. A' 좌표는 어떻게 나? 4,3이고 야는 -3 나오는 게 둘이 거리만 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휴 됐어? 뭐 좌표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시끄러운지 마. 좌표 구하라면 어떻게 하면 돼? 두 점 지나는 직선 구한 다음에 X좌표, Y좌표 각각 구하면 되잖아. 이게 가냐? 네. 안 해봤던 건 아니잖아. 그치? 하나 배우고 하나 까먹으면 어디, 씨. 가르치나 나왔냐? 응? 또 뭐? 33번. 요즘 또 거꾸로 가요? 33? 집집이파가 싶은 거. 연방 때려버렸더니만 해가 몇이야? 5하고 6일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사이값까지 바깥쪽까지. 바깥쪽과. 그치? X는 2보다 어떻게? 작다. 또는 X는 4보다? 그래 이렇게 나와버리고 얘는 사이값 같죠? 여기서 해가 몇 개 나와? 두 개 나와버리겠지. 어떤 해가 두 개 나와? A하고 6이지? 맞아 안 맞아? X는 뭐야? A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X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6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 됐냐? 그려봅시다. 2하고 4지? 2, 4. 해 몇 개라 그랬어? 만족시키는 공통범위 해가 5하고 6이지? 네. 5하고 6이거든? 여기까지 얘 가한가? 여기 6이 등호도 붙여져 있지? 하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봐라 이? 공통범위 해 5가 들어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왼쪽으로. 그렇지. 네. 그럼 이 새끼 파란색 형광펜은 어디로 가?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네? 네. 이렇게? 맞아요 안 맞아요? 1번이야 2번이야? 얘 가한가? 근데 물어보는 게요? 공통범위야? 공통범위 5하고 6 들어가야 되지. 이해 가한가? 5가 여기 뚝 떨어지면 돼야 한다. A가요? 어. 안 돼요. 5 안 들어가잖아. 네. 공통범위 여기 돼버리잖아. 이해 가한가? 일단 A는 뭐보다 작아야 돼? 5. 그렇지. A는 5보다 작아야지. 이해 가서 5는 넘어야 될 거 아니야? 그 A는 5보다 작아야 돼? 그 이해 가? 네. 쭉 가봅시다. 여기 떨어져도 돼야 안 돼요? 4 안 들어가지, 인돌. 5 다음에 4잖아. 여기 3이 있다고 쳐봐. 얘가? 그럼 3 뒤로 떨어지면 돼, 안 돼? 돼! 왜 안 돼? 공통범위 맞아. 아. 여기 3 뒤로 떨어져도 3은 포함 안 하지. 공통범위 아니잖아. 해 이거잖아, 지금. 네. 얘 강한가? 네? 공통범위 해가 이거잖아. 아, 네. 얘랑 해가 공통범위 아, 이거잖아. 아, 네. 3 들어가도 상관이 있어 없어? 3 뒤로 가도 상관은 없어. 어차피 3은 안 들어가. 아. 공통범위가 없잖아. 뭔 말 하는지 얘 강한가? 아유. 1도 어떻게 해?
1이 여기 있다고 쳐봅시다. 네. 됐어요? 대신에 쭉 내려가도 되는데 2까지 들어가도 상관없지? 네. 이건 돼, 안 돼? 아, 얘는 안 되지. 얘는 공통 범위가 뭐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면 1 들어가면 되지. 이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떨어져야지. 뭐보다는 커야 돼? 1보다는 커야지. 그리고 등호 있죠, 이거 지금. 검은 돌 떨어지는 거지. 네. 검은 돌 떨어지는 거야? 등호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붙어, 안 붙어. 붙어야지. 얘 강한가? 그럼 여기에 P가 얼마야? 1, Q는 얼마야? 5, 더하면 얼마? 6이야, 되겠지. 야, 이거 어려운데? 맞습니다. 너 했어? 네, 제대로? 네, 그래서 했어? 네, 근데 저기 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2가 있잖아. 이는 흰 돌이잖아. 근데 거기 그러면 안에 해가 생기는 거야? 해가 생기는데 정수의 해가 5라고, 5하고 6이라고 했잖아. 정수만 따지는 거야. 예, 이준아, 이해 가나? 하나씩 다 따져줄까? 봐. 이쪽으로 꺾, 5보다 작다라고 해서 봐. 꺾어봐. 4 들어가, 안 들어가? 4는 무조건 안 들어가지, 흰돌이니까. 3 들어가, 안 들어가? 4는 흰돌이라서 안 들어가지. 공통범위 없죠? 3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빨간색이 해가 아니잖아. 공통범위 없죠? 2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흰돌이죠. 공통범위 없죠? 이해 가나? 1보다 왼쪽으로 떨어지면 1은 들어가, 안 들어가? 1은 들어가 버리지.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멈추면 안 돼. 이거 찾다가 제일 많은 오류는 5보다 작다야. 오답 찾을 때 5보다 작다를 제일 많이 찾죠. 틀리지? 당연히. 뭔 말하는지 얘가?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찾는 거. 5보다 작다인데 3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3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걸 많이 찾죠. 3하고 5도 하고 답을 8이라고 쓰는 새끼도 많을 거야. 3은 안 돼. 3은 어차피 안 들어가. 왼쪽으로 쭉 갈 수 있는 거야. 그 가면서 생각을 해야 돼. 연필을 그리면서 생각해야 돼. 좋아. 56. 56. 56. 56. 56. 56. 어! 안 돼. 56 아니지. 왜? 1호 줄이지. 이해가 안 가. 뭔 느낌인지 이해가 안 가. 그럼 됐어? 43번이요. 엑스축의 양값 3번이요. 아이 왜? 아이 그려보면 되잖아. 그랬어요. 이 새끼 지금 승질내는 거야. 이 시멍탱이 새끼 확 갈아 마셔버려.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반지름 길이가 오라 루트 오라 그랬지? 네. 원밖에 이미 한 점 P가 있는데 여기까지 됐어? 네. 근데 이 P가 접선을 그었을 때 얘는 직교야. 어, 뭐야, 봤던 거지? 야, 이걸 모르면 안 되지, 새끼야. 무슨 생각해? 정사각형. 그래. 장난 아니지? 피. 이거 이해 강한가? 이런 상태가. 네. 됐어? 이런 상태에서 이 점 P의 좌측의 길이 뭐라 그래도 호지를 봐. 이 3 또 그리 이게 두 번 그리기 싫어. 한 번만 생각하자. 이거 십자가 있지? 수직하는 거. 이거 옮겨봐. 그럼 어떻게 돼? 이게 강한 거. 이게 이게 강한 거. 에이씨, 이게 강. 그럼 어떻게 될까? 이해가 안 가. 아, 저 소리. 중심 좌표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떻게? 반지름이지? 네. 이거 정사각형. 12시. 오케이. 아, 저 소리. 승질 내는 이유는 시공탱이 새끼들. 쌤이 있었어. 왼쪽 페이지. 좌측. 끝에서 두 번째 거. 이거 있었어. 저 그린 게 기억이 안 나. 이거 있었어, 이거. 전혀 기억 안 나요? 쌤이 있었어, 쌤이. 뭔 소리죠? 그냥, 됐어? 이해 갔어? 중심 좌표 안 변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리고 요거, 직교하면 요거, 요거 반지, 요걸로 구하는 거 알지? 알지? 그지? 응. 어떻게, 얘가? 대각선. 네. 알아, 몰라. 네. 루트 6, 아니, 루트 2. 루트 2배? 네. 정사각형이니까. 한 병 길이 루트 2배. 그 다음 몇 배? 몇 배? 몇 번? 몇 배일까? 네.
뭐야 이거? 교점 어떻게 구해? 모르겠어요. 교점은 모르겠어요. 교점은 모르겠어요. 교점을 모르겠어요. 교점을 어떻게 구하냐면 교점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효진이한테 가서 물어봐. 교점 어떻게 가냐 물어봐봐. 알겠냐? 교점 뭘로 구해? 연방이지? 기본적으로 연방이야. 일단 교점은 연방이니까 어떻게 해? 대입하면 되겠죠? 네. x의 제곱 플러스 2x 분의 3 전체 제곱은 4분의 13 나오고 x의 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9는 4분의 13 나오냐? 여기서 선우야 이거 그래프라 그랬지? 이거 그래프라 그랬잖아. 반비례 곡선이야. ax는 뭐야? 0이 아니야. 네. 얘 그래프라고 했으면 x는 0이 아니다라는 게 암묵적 조건으로 있는 거야. 네. 그럼 x가 0이 아니니까 4x제곱도 0이 아니겠지? 남편이 네. 4x제곱 곱해줘도 4x제곱이요? 아. 그럼 이해 갔어? 네. 4x제곱 양변을 곱해줘 버리는 거야. 남편이 4x제곱 곱해줘 버리면 어떻게 될까? 4x의 4제곱 플러스 9 4x제곱 곱하니까 13 x의 제곱. 그럼 이해 갔어? 네. 이거 넘기면 어떻게 돼? 4x의 제곱 4제곱 마이너스 13 x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9지. 너 이거 모르고 그 x제곱을 아니 그러니까 좀 개념하고 용어들을 좀 공부를 해놔. 그거 이거 저거 그러지 말고 4차 2차 상수니까 복 2차 시계. 아, 머릿속에 좀 그렇게 넣어놔야 꺼낼 때 좀 편할 거 아니야. 복 2차 시계 인수분해 끝판왕 됐어? 네. 관성에 속지 말고 어디까지를 이용하는 거야? 2차 1차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이용하는 거라 그랬어? 2차 상수를 이용하는 거라 그랬었잖아. 기억 안 하냐? X의 제곱을 뭐라고 잡자? T로 잡으면 4 T의 제곱 마이너스 13 T 플러스 9는 0 나와버리고 뭐 맞아? 얘랑 얘를 이용하게 되면 4 4야? 2T 2T 마산부터 들어가 풀산부터 들어가 마산부터 들어가는 게 센스 있다 그랬다. 그래 나중에 그 가운데 보고 찍하니 바꿔준다고. 아니 지우게 써야 된다. 2자잖아 마이너스 12T지. 이거 마이너스 13T니까 마이너스 T 이거 0 아니야? 맞냐 안 맞냐? 네. 그 다음 T가 X제곱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해라. 네. T가 X제곱이다. 네. 합차로 보이냐? 네 알았어. 자, 합차로 보여, 안 보여? 합차로 보여? 그러면 어떻게 돼? 2x제곱이랑 마삼이랑 x랑 한 번 더 하면 되겠지? 2x제곱이랑 마삼이랑 x를 한 번 빼주면 되겠지? 맞아, 안 맞아? 됐어? 이거에 해지. 근데 다 곱하라네? 거기다 내비하라네? 맞아, 안 맞아? 손에 봐봐. 끝까지 꼼꼼히 봐야 돼. 이 교점의 좌표라고 얘기했으니까 A, B, C, D는 수직 이게 좌표 표면에 찍을 수 있는 점 실수라는 얘기지. 네. 그럼 이거 실근 갖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거 실근 갖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뒤에 마이너스 하면 네. D가 0보다 크겠지. 네. 그럼 4 A, B, C, D라고 하는 건 뭐겠어? 이거 4 A, B, C, D를 안 주고 만약에 모든 근액 곱이라고 했을 때 그냥 마삼하고 마삼하고 곱해서 9라고 아니요. 2분의 마삼하고 곱해갖고 4분의 9라고 쓰면 틀린다. 왜? 실근의 곱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네 개가 전부 다 실근일지 아닌지 판단부터 해야 돼. 근데 지금 판단해보니까 얘도 실근이지. 얘도 실근이지. 그럼 여기 A, B, C, D에서 요거는 뭐야? 네 근의 곱이지. 네 근의 곱. 마이너스 2분의 3. 네 근의 곱. 마이너스 2분의 3. 둘이 곱하니까 얼마? 4분의 9. 거기다 4 곱하니까 얼마? 이해 갔어? 안 갔어? 이해 갔어? 됐니? 근데 잠깐만 봐봐. 아까 4x의 4제곱 나왔니? 네. 마이너스 13x의 제곱 나왔어? 플러스 9 이렇게 나왔는데 잠깐만 봐봐. 근데 얘 인수분해하는 거 3차 방정식의 근각에서 이런 게 기억나? 네. 3차 방정식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쭉 합, 둘, 고 기억나 안 나? 네. 4차 방정식도 근각에서의 관계가 있어. 4차 방정식도 복잡하게 보지 말고 4차, 5차, 6차 다 있어. 4차만 놓고 설명할 테니까 봐. 알겠죠? 4차 방정식 그럼 몇 개 나오겠냐? 네. 4개 나오겠지. 그럼 이 새끼 어떻게 나오겠어? x 마이너스 4 있다고 치고 그 다음 뭐야?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x 마이너스 뭐 오메가라고 칩시다. 됐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얘 4근의 합은 어떻게 나오겠냐? 4분의 네 근의 합.
생각을 한번 해봐. 네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오메가는 이거 어떻게 나오겠어? 여기 앞에 붙는 거. 여기 x 세 개랑 오메가 하나. x 세 개랑 알파 하나. x 세 개랑 베타 하나. x 세 개랑 감마 하나. 이거 아니야? 여기 x 세 제곱이 나오고 있지. 부분정계한다고 생각해. 이해 강. 이해 강? 뭔 말인지 알겠어? 세 근의 합은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마이너스. 얘가 세 근, 얘가 네 근의 합. 이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5차에 다섯 근의 합은 똑같지. 2차에 4, 네? 최고차에 개수분에 그 다음 차 거. 이게 합이지. 이해가 한 번. 중간에는 보지 마. 복잡하니까. 그 다음 곧 봐봐. 알파, 베타, 감마, 오메가 아니야? 맞냐, 안 맞냐? 그치, 플러스지, 그리고 네 개니까. 이해가? 그러면 최고차항 개수분에 끝에 거 가져겠지. 뭔지 이해가 안 가. 이게 네 근의 곱이라고 했지. 이게 네 근의 곱 얼마? 아이고, 바꿔주고 있어. 이거 네 근의, 이거 는 0이라고 자꾸 네 근의 곱이 얼마야? 4분의 9.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냐, 안 가. 이해가? 네. 그렇게 놓고 해석하는 방법. 됐어. 됐어. 또 몇 번? 47번. 47번? 저 49번. 그래, 끝까지 하죠, 그냥. EX 마이너스 1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직선과 직선 이거를, 에? 누가 질문했어? 야. 네? 야, 그냥 하면 되잖아. Y는 얼마야?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N만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아, 맞아. 맞아요. 그 다음 야는? Y는?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n 아니야? 네. 그 다음 플러스 0이네. 아 이게 갔어 안 갔어? 네. 교촌좌표가 5 콤마 마오리야. 야 연방 때린 거. 네. 됐어? 연방 때린 시기 x값이 5고 y값이 마오래. 그 연방 때리면 되는데. 미쳤냐 이 새끼야. 이 직선하고 이 직선하고 교체비 5 콤마 마오인데 5 콤마 마오리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으래 지금. 얘를 연방 때리면 미치도 두 개잖아.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교점좌표는 어떠한 애들? 얘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는 거 아니야. 둘 다 넘어가도 되는데 5콤마 마오를 넣는다고 쳐봐라. 미치도 하나지? 미치도 하나지? 이게 뭘 질문이야 이 시기야. 거꾸로 가지마. 거꾸로 가지마. 이거 5콤마 마이너스 5라는 걸 거꾸로 평행이동 시키려고 하면 안 돼? 평행이동 양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럼 무조건 거꾸로 하지 마. 틀려, 니들은. 알겠어? 받침 연산도 안 되는데, 거꾸로 하면 돼. 49 몇 번? 5번.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5를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한 직선과 대칭이동에 대한. Y축에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돼? 대칭이동은 점하고 직선하고 똑같다 그랬잖아. X 대신 뭐 써? Y, X 대신에 Y를 쓰는구나. 그러시군요. X 대신에. Y를 쓰고 해? 네. X4 바꿔주면 되잖아. X 대신에 마이너스 X잖아. 그럼 Y는 어떻게 돼? 3분의 1X 플러스 이 직선과 수직이래.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직선은 Y는 3 마산 X야. 맞잖아. 그치? 그 다음 플러스 B인데 이해가? 그 다음 이 점과 거리가 루트 10이래. 그럼 일반형으로 고쳐야 되겠지. 그럼 3X 플러스 Y 마이너스 B는 0 아니야? 그 다음 얘랑 얘랑 어떻게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 거리가 얼마? 루트? 10이라 그러자 D가. 얘 루트 어떻게 돼? 루트 9 플러스 1이지. 마일 콤마 마일이라 했으니까 마 3 마일 마비 절대값 꼭 씌워주고 얘가 얼마? 루트 10이라 했으니까 이거 쩍쩍 빼주면 스톱드. 어? 답 잘못 나왔어. 네. 답 잘못 나왔어. 얘 어떻게 돼? 절대값 마 4 마비지. 얘가 10이지. 얘 마 4 마비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이죠. 얘의 B값은 어떻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플러스 10이죠. B값은 얼마? 마 14 또는 얼마? B값은 6이죠. 그럼 넘어봅시다. 얘가 6이면 넘어갑시다. 3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하고 얘가 마 14면 넘어가면 3x 플러스 y 플러스 14는 0이에요. 뭔 말인지 가? 한 몇 번? 4번 하고? 5번. 답 잘못 나. 3번이니까 3번 아니야. 답 4번하고 5번이야. 알겠지? 그럼 됐냐? 예. 50.
아니 잘했어. 5분 남아서 무슨 잔소리를 할까 생각하고 있었어. 두 포물선의 피에 대하여 대칭일 때, 포물선을 대칭이라는 건데 하나는 아래 볼로 하나는 위로 볼로 그냥 하는 거. 그럼 얘랑 지금 점 P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냐? 됐어? 여기에 있는 점하고 여기 있는 점하고 같은 거리에 떨어질 때 뭐 이런 얘기잖아. 근데 씨 아무 점 잡을까? 뭘로 잡아야 돼? 꼭지점으로 잡아야지. 얘 가냐 안 가냐? 일단 폭은 똑같고 어떻게 방향 다르니까 대칭은 될 거고 꼭지점 좌표가 어떻게 돼? 꼭지점 좌표가 여기가 P면 얘 가 안 가? 얘에 대해서 대칭이면 포물선 대칭이지. 무슨 말하는지 가. 됐어요. 꼭지점 좌표가 대칭이면 나머지 점도 대칭이지. 얘 가. 그럼 P점 좌표를 뭐라고 잡을까? 뭐 A콤마 B라고 잡고 얘 꼭지점 좌표 2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1이지. X값이 1일 때 2 마사 마 1이니까 얼마? 마 1이 나오네. 됐지? 얘는 마 2로 묶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6X지. 그럼 마삼이지. 꼬치점 좌표 마삼. 마삼 넣으면 마이너스 18 플러스 36 마이너스 11. 맞아 안 맞아? 마이너스 29 빼니까 얼마? 7이지. 이해 가 안 가? 됐어요? P점 좌표 A, B가 됐어? 여기가 얼마? 1, 마 1. 여기가 얼마? 마삼, 7. 여기에서 뭐 한다고 지금? 대칭 이라고. 이해 가냐 안 가냐? 뭔 말인지 이해 가? 그러면 이 P점 좌표는 뭐라고 나와? 얘랑 중점이지. A값은 얼마? 둘이 더하고 2로 나누니까 마이. 둘이 더하고 2로 나누니까 B는 얼마? 3 나와야 돼. 그럼 마이, 3 만약에 다 빌려. 마이, 2야? 뭐 꼭지점 좌표 잘못 구했냐? 1, 마, 3? 마삼? 네. 마삼이에요. 아 여기 잘못 나왔고 그 다음 마삼 콤마 7? 네. 아, 이거 잘못 보였네. 이해 가? 그럼 이렇게 해석해야지. 이건 수직이 등분 아니지? 이건 수직이 등분은 어떨 때? 점이 직선의 대칭이 동일 때야. 대칭일 때. 직선의 대칭이고 점과 점이 대칭이지. 그럼 중점이지. 얘들아 됐어 안 됐어? 기억나?